저는 오늘 오전에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2살 도현이 아빠입니다. 작년 12월 6일에 있었던 강릉 급발진 사고. 작년에 12살이니까 이제는 13살이 되었을 도현이. 경찰에서 어머니 형사 입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아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가운데 감사 인사드립니다. 경찰에서 차량에는 결함이 없고 운전자 과실로 결론낸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뒤집고 국과수에서는 자동차는 멀쩡하다. 그렇지만 경찰은 그 국과수 결정을 뒤집고 운전자 잘못 없다, 혐의 없다, 불송치 결정을 내린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게 아니라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방송을 통해 강하게 확증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불리에서 제가 무죄 받아오겠습니다 그랬었죠. 벌써 열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인 도연이를 학교에서 태우고 오십니다. 오시면서 저 앞에 차가 할머님 차예요. 앞차를 들이받고, 오! 그리고는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저렇게 달려가서요. 저 차는 한 6,700m를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중간에, 도현아! 도현아! 이게 왜안 돼? 이게 왜안 돼? 그런 할머니의 예마디 소리와 함께.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차가 저 달려오는 거 보세요. 붕 날아서, 여기서 붕 나르죠? 이때 요 생생한 영상이 찍혀 있습니다. 아, 이 차로 갖고 있던 차네. 이렇게. 전투기가 이륙하듯이 날아오랐습니다. 그리고 저 차는 이렇게 됐습니다. 12살 도현이는 엄마, 아빠, 할머니 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다치셨어요. 처음에는 도현이가 떠난 사실을 할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가 어머님 댁에, 그러니까 도현이 아빠 엄마가 할머니 댁에 갔더니 할머니가 아들 며느리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나 때문에 도현이를. 그래서 할머니가 처음에 도현이가 떠났다는 그 얘기를 전해 들으시면 내가 도현이 없이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근데 경찰은 할머니가 잘못해서 손자를 떠나게 했다. 그 수사가 시작됐죠. 국과수에 감정 요청했는데 국과수에서는 차에는 문제가 없다. EDR에 나온 거 그대로다. 현재 유족들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해서 급발진 사고를 밝히기 위해서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 별도로 EDR에 대해서 감정 요청하고 있고요. 또 음성에 대해서도 감정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상 속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도연이의 음성, 그 음성을 지난 두 달간에 걸쳐 진행된 음향 감정 기록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마음속으로 애타게 부르짖는 엄마, 엄마 무서워, 나 살려줘. 도연아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한겨울에 눈이 녹아 흐르듯 제 몸과 마음도 사르르 녹아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얼음판을 걷듯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많은 공유와 댓글의 관심이 이 답답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자동차는 멀쩡하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경찰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강릉경찰서에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피해자한테 통지하는 거죠? 도현이 아빠한테. 하나는 공소권 없음, 하나는 혐의 없음. 하나는 처음에 앞에 차 들이받은 거 그거예요. 두 번째,
기분 좋은 주유소 옆에 교통사고. 이게 도연이 사고예요. 피의자의 과실, 즉 할머니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 결과, 브레이크 계열의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 발견되지 않아. 근데 기계 나중에 쇳덩어리 보는 거예요. 예, 국과수에서 보니까 기계적 결함이 없다. 브레이크 잘 잡힌다. 그 브레이크는 정상 작동되었을고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교통사고 분석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서 검사한 결과가 아니다. 그 당시 봤느냐? 실제 차량 운행 중에 브레이크 외에, 실제 차량 운행 중에 브레이크의 정상 작동 여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다. 그 분석 결과, 그것만으로서는, 그러니까 국과수에서는 자동차가 멀쩡하다고 그랬지만 그 감정 결과만으로는 운전자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할머니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 부족하다. 그 혐의 없음 결정한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이게 비행기처럼 날아가잖아요, 자동차가. 저렇게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 하나는 앞에 처음에 쾅 교차로 들이받은 거고요. 두 번째가 도연이 사고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근데 이걸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요. 제가 또 여쭤봅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갖다가 보다 더 명확히 해야 되겠죠.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과연 저 두 번째 사고, 피의 사실은 따로 없나요? 피의 사실 전체를 좀 보고 싶은데요. 제가 도연이 아빠랑 통화를 합니다.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어요. 그 통화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네네. 그 두 번째 사건, 주유소 옆에 사건. 네네네. 그게 도연이 사고예요? 네, 붕 날라서 떨어졌던 그 사고가 저희 도연이 사고고요. 그러면은 주유소 옆에서 있었던 사고가 맞고요. 네. 그러면은 경찰에서 그 전에 처음에 다른 차 들이받은 거 처음에 쿵 들이받고 이제 어머님 출발하시잖아요. 그거는 공소권 없음이고. 네, 그 사건이 다 동일한 사건이라.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에 그 배수구에 그 저 회차로에 빠져서 우리 아들 떠난 사건, 그 사건을 경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했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인 건 민사만 진행 중인 거고요? 네, 법원에서 민사가 진행 중인 거고 형사는 아직 입건된 상태였다가 예. 이제 불독지로 그냥 결정이 난 거고. 어머니 진짜 울지 마세요. 아, 나도 좀 울컥하는데. 진짜 경찰이 멋진 결정을 내렸네. 예, 뭐 굉장히 이례적인 결론인 것 같고. 예. 뭐 변호사님께서 워낙 강력하게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네네. 지금 저 경찰의 그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언제 사고는 공소권 없어, 언제 사고는 혐의 없음, 그렇게만 돼 있거든요. 거기에 피의 사실 따로 없나요? 피의 사실? 네, 피의 사실은 따로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네. 그걸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1번, 2번이 이제 두 가지로 나와 있긴 한데. 네. 1번도 불송치 결정한. 네. 경찰하고, 아빠가 경찰하고 담당 경찰과 통화해서, 그럼 여기 그 피의 사실은 여기 없는데, 그럼 아마 1번 사고는 저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앞에 있는 차 충격하고 그냥 쭉 가신 거잖아요. 한 600여 메터를. 그러니까 사고가 딱 두 개죠. 처음에 차 들이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막 피하다가 마지막에 붕 해서 떨어진 것하고, 그래서 경찰한테 1번 사고는 처음에 그 교차로 쪽에서 앞차 들이받은 거 그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는 이게 우리 도연이 사고죠? 그렇게 한번 좀 그 통화를 해서. 네, 한번 더 확인을 하라니.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 다음 주 수요일 날 녹화하는데 함불리 그때 내가 이 방송 하게. 아, 네네네. 그리고 또 저기 그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있잖아요. 네네. 그거 통과 안 될 것 같아요. 아, 통과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반대를 한대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연구 용역 결과가 9월 달에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나와도 지난번에 봤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이거 급발진 인정되면은 우리나라 차 외국에 안 팔린다. 이런 쪽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는 그 대기업, 그러니까 그거 바꾸는 게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요번 사건 봐라. 이거 국과수 그 진짜 웃기는 친구들이잖아. 지난번에 저기 어디야. 그 YTN에서 하는 거 보셨죠? 네, 맞습니다. YTN 그 친구들 저한테 와서 처음에 이제 제가 포인트가 이거다라고 저 설명을 했는데, 국과수는 EDR에 깨묻히는 것만 하잖아요. 그래가 국과수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래서 요번에 한번 더, 우리 도현이, 또 다른 도현이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머님 잘못 없다는 걸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지 않느냐. 근데 자동차 회사는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제가 또 한번 목소리 높여볼 테니까요. 내일 우리가 그 아이템 회의를 해요. 다음 주 거. 녹화는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고. 그럼 제가 이게 도현이 사건이 10월 10일 날 무혐의 불송치 결정된 거. 요것을 제가 한번더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아빠가 그 담당 조사관하고 통화하시면서 녹음을 해서, 그거를 지난번에 저한테 올려주셨던 거기에다 파일 좀 올려주세요. 아이고, 그 통지서 받고서 눈물 많이 흘리셨겠네. 아이고, 자,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아이, 그리고 저 어머님이 무릎 꿇으셨다는, 아이고,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그거 보고 많은 분들이 울었어요. 아유. 자, 우리 이 사건, 저 민사도 완전히 마무리해서 같이 노력하십시다. 아이고, 우리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랑 이제 저한테 가끔 카톡 서로 통화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카톡 문자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전에 도현이 아빠랑 통화를 하면서요. 근데 제가 지금 경찰에 이거 불송치 이거요. 혐의 없음 불송치. 요거는, 그게 맞다. 도현이 아빠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도 피의 사실이 뭐 어떻게 해서 그 12살 도현이를 사망케 한, 뭐 이렇게 연결되면 좋겠는데 그거는 없대요. 근데 마침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예요. 뉴스에 이게 나왔습니다. 볼까요? 오늘 아침에 뉴스가 오늘 오전 뉴스에 할머니는 죄가 없다. 강릉 급발진. 네, 급발진 의심 60대 불송치. 오늘 아침 10시 38분인데 제가 아까 통화한 건 11시 좀 지나서였었어요.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도영군이 숨진 사고 관련해서 경찰이 당시 운전자인 60대 할머니도 불송치 결정했다. 강릉경찰서는 68세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들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망자 발생에 A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뒷받침한 증거 부족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제 엔진을 구동한 검사 결과 아니라는 데 한계가 있고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 정상 작동 여부나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A씨의 과실, 저걸 보면 어떻게 저 할머니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증거 부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앞서 국과수가 사실상 과실, 운전자 잘못으로 보인다는 거죠. 예, 차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국과수는요. 여기에 판단과 배치된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현재 유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러니까 오늘 뉴스에 이렇게 보도되기 전에 저한테 먼저 카톡 주셨는데 제가 조금 늦게 확인했어요. 그게 이제 확인이 다 됐습니다. 결국은 할머니의 잘못이 없다. 대한민국 수사기관, 경찰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이걸 어떻게 할머니의 잘못이라고 볼수 있겠느냐. 강릉경찰서, 이 사건 담당 조사관들. 아마 강릉경찰서 교통조사팀 전부 다가 매달렸을 겁니다. 진짜 이런 결정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뒤집는다? 이것은 진짜 여태까지는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은 국과수에서는 봐라, 국과수가. 국과수가 되면 최고다. 경의를 표합니다. 이게 상식이죠. 제가 아까 전화통화 내용에서 아, 국과수 그 친구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 오죽하면 제가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YTN에서 한 40분 동안 급발진해서 심층 취재한 게 있는데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국과수는 EDR, 그거 결과가 맞아. 봐봐. EDR대로 우리가 실험해버리면 그렇게 돼. 아니, 보세요. EDR은 요새는 전자제품이잖아요, 자동차가. 시킨 대로 하잖아요. 아니, 컴퓨터가, 자, 가속도를 밟아. 미친 듯이 밟아. 끝까지 밟아. 그러면 그래, 밟는 거예요. 운전자는 브레이크 밟는데 컴퓨터가 다르게 입력하는 거죠. 그게 에러지, 오작동이죠. 제가 어제랑 그제 사무실 말고 양재천 스튜디오에서 일하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퍽 꺼지는 거예요. 저절로요. 나 안 그랬는데. 그러더니 또 이게 뭐 업데이트하는 시간 걸리고 한참 걸리고 또 한 5분 지난 다음에 다시 켜지더라고요. 또 좀 이따 하는데 또 꺼져요. 근데지도 않았는데. 또 어제는요. 마우스 갖고 뭐 이렇게 뭐 하는데 갑자기 마우스가 먹통돼요. 전혀 안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강제로 껐죠, 강제로. 이렇게 컴퓨터, 전자제품 이런 거는 먹통이 되는 겁니다. 지멋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국과수는 이 껍데기만 보잖아요. 작동되지 않는. 컴퓨터 작동될 때 봐야 되는데 완전히 다 껍데기, 쇳덩어리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우리 도현이 아빠가 저한테 또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10월 13일 며칠 전이네요. 도현이와 마주하지 못한 지 312일째. 매일매일 꿈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도현이의 이름을 들을 수 없는 허공에 잊혀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도현이 사고를 계기로 더 이상 동일한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며 동일한 사고가 났을 때 똑같은 아픔과 비극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 이것도 도현이가 준 소명이라 생각하며 5만 명 국민 동의 청원을 통해 급발진 사고, 급발진 일상에서 입증 책임 전환될 수 있도록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해서 노력하며 그렇게 사무치는 그리움을 애써 감추고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과실이다. 과학적인 증거 없이 가능성과 추론으로 결론낸 국과수의 결과에 울분이 터져나왔지만 밝혀내야 할 진실이 있기에 음향감정과 EDR 감정을 법원에 요청하였고 드디어 그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EDR 감정 결과에서 국과수 결과와 상반된 결과가 나왔었고 분명 어머니의 과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음향감정 결과를 보는 순간 안도의 울음이 터져나오더군요. 국과수에서 추론으로 운전자가 사고 직전 D모드에서 N으로 변경 후 가속페달을 밟아 큰 갱음이 났고 1차 모닝차 처음에 차 들이받은 그 직전 다시 D모드로 변경 후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로 이어진 후 마지막 충돌 지점까지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 났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국과수는요. 국과수의 그 YTN체 봤어요. 요렇게 하니까 EDR 결과 똑같이 나오더라. EDR 결과 꽤 맞추기라고 아까 제가 그랬는데요. 예, 거기 딱 이거 봤어요. 이거 보세요. YTN 취재진에게 그대로 공개한 그 자료를 저도 봤는데요. 아니 그거 국과수에서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죠. 국과수에서는 아, 사고 당시를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해야 그게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운전자의 과실로 결론낸 국과수와 달리 음향학적 분석 결과 상반된 내용의 결과로 명명백백히 밝혀졌다는 그 사실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러함에도 우리 옆에 없는 도현이에 대한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이제는 더 이상 급발진에 대한 진실이 제조사의 영향력 앞에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늦었지만 대한민국은 이제라도 바꿔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매번 급발진 의심 사고 시마다 차량 결함이 없다고 결론 내는 국과수는 분석의 신뢰성이 상실됐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이제는 급발진이 존재함을 제조사가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에 점차 레벨 4라는 지능형 자율주행 차량으로 다가가는 시대적 관점에서도 필요한 개정안이며 지금 공론화되었을 때 개정되지 않으면 언제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페달 블랙박스 등 다른 대안들도 있겠지만 그것조차 제조사와 국과수에서 전기적인 오류의 문제로 답변할 경우 그마저도 소비자가 입증해야 되는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에
이제는 재발 재조사가 입증 책임을 해야만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한테 들어오는 뉴스 저렇게 예, 저도 이제 귀가 넓혀 있으니까 넓혀져 있으니까요. 여기서 얘기가 들어옵니다. 국회에서도 들어오고 자동차 회사의 중역들한테 들어오고 네, 언론에서 들어오고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될 것 같대요. 지금 통과되는 거 제가 볼 땐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재조사에서 어떤 궤변으로 진실을 왜곡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로 떠나보내야 했던 진실과 어머니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음향 감정 결과와 EDR 신뢰성 감정 결과에 대해서 그에 의해서 어머니의 페달 오조작이 아닌 자동차의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인정받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도현이 아빠께 음향 감정 결과하고 EDR 감정 결과 그것도 좀 저한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형사사건은 무혐의 무죄가 여러 건 있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확정적으로 급발진 인정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몇 년 전에 BMW 1심에서는 급발진 아니다. 근데 항소심에서는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대법원 갔는데 아직까지 지금 한 3, 4년 지나고 있는데 안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급발진의 증명을 우리가 해야 돼요. 피해자가. 그 당시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미친 듯이 뛰어나갔다, 달려나갔다. 정상적으로 사용했다.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 이걸 나보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판사는 그걸 보여줘야 돼요. 오디오 갖고서 이게 안 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 그거, 이 차가 미쳤어. 그런 것도 판사는 민사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당시 착각한 것 같아. 착각했을 수도 있잖아. 착각. 글쎄요. 아이고, 지금 뉴스에서 페달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차에다가 페달 블랙박스 달 수도 없는 거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자동차가 전투기 이륙하듯이 그렇게 날아갈 정도,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 상황에 대한 블랙박스, CCTV, 오디오 이런 게 있으면 이건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이건 급발진이다. 유치원생이 봐도 이거는 자동차가 미쳤지, 사람 미친 게 아니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 차는 멀쩡하다고 증명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고, 네, 경찰에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고 한편으로는 안도와 그리고 어머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기쁨과 그러면서 억울한 도현을 생각해 또다시 슬픔과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돼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와 학계와 자동차 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2의 도현이가 또다시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아야만 되겠습니다. 아, 이게 뉴스에서 이 사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다. 경찰에서 할머니 잘못 없는 걸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뉴스에 잠깐 반짝하고 오늘도 저한테 여기저기서 방송에서 전화가 옵니다. 내일 방송에 좀 출연해 주십시오. 급발진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아, 그때만 반짝하지. 그러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네, 지금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최종적인 의견이 나와야 그걸 토대로 해서 국회에서도 또 논의가 계속될 겁니다. 저도 지난 4월인가 5월인가 국회 그 입법조사관분들, 그 부의사관, 서기관, 사무관분들 한 15분들한테 제가 1시간 동안 급발진 사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왜 제재물 책임법이 개정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질의응답을 하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모두 다 끄떡끄떡끄떡 하세요. 끄떡끄떡해서 그때는 야 이제 바뀌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나 지금 탁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통과돼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아, 도현이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도현이 사진을 살짝 모자이크했어요. 도현이
아빠, 엄마, 할머니 얼마나 이제는 더 이상 흐를 눈물이 없을 정도로 많이 흘리셨을 겁니다. 이 밝은 이 도연의 모습 사진으로만 볼수 있지 이제는 숨결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2의 도연이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도연이 가족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